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보는 관점 자체가 좀 그러면 해법도 나올 거예요. 네.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. 아, 말 끼어드는 속에 뭐가 있다? 안지부르기, ADHD. 저는 아픈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. ADHD 아이들은 부모도 안 알아줘요. 부모도 안 알아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.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. 엄마가 아들이 대구에 사는 고3아이인데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. 근데 그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중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죠. 네, 고3짜리 애가 둘이 껴안고 엄청 울었네요. 수업시간에 말 끼어들 때 그 속에 물었어요.